되고 하니까, 근데 이제 삼체를 먹으면서부터는 병원에 가자는 말을 안 했거든. 아, 처음에는 그게 무슨 약이 되냐고 내가 구박을 많이 했거든. 엄청 구박했지. 그럼 그걸 먹어봤더니 몸에 잘 받더라고. 쌉싸하더니. 그래서 먹기 시작했지. 나만의 방법으로 건강을 지켜낸 사람들. 앞으로도 지금처럼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. 네, 이 삼체가요, 매운맛, 단맛, 쓴맛이 난다고 해서 삼체라고 합니다. 맛이 다양하니까 여러 가지 음식에 활용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식초 덕분에 이제 유방암을 이겨낸 게 아니고 식초를 먹고 피곤하지 않으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유방암을 이겨내신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날이 추워도 운동은 거르면 안 되겠습니다. 네, 생생정보통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. 잠시 후 8시 30분에 생생정보통 플러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생생정보 통!